조광 ILI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최근 들어서 뭐 흐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네, 네 정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힘든 시장 속에서 네, 갭 상승이 심하게 올라왔어요. 예. 갭 상승까지는 사실은 조금 그러긴 한데 예,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흐름은 다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수혜를 본 업종이 한 군데가 있다라고 굳이 꼽아보자라고 하면 조선업. LNG선이 조금 수혜를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안 그래도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이게 조금 더 빨라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도 이제 또 뉴스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또 유럽에서 또 LNG선 예, 추가 수출을 했다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유럽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LNG선에 대한 수주는 한동안은 강세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조선업도 괜찮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자재를 납품하는 조선 예, 기자재들도 한동안은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사라는 거니 말라는 거니 라는 걸 이제 고민하실 수 있을 텐데 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됐다라고 하면 주가가 빨리 올라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출이 바로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간이 네, 필요하죠. 맞습니다. 수주되고 나서 뭐 LNG선이 아무리 건조가 빠르다라고 해도 그래도 일정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수주보다는 이전의 수주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리드 타임이라고 해요. 수주받고 나서 기자재 업체까지 매출이 잡히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가 돼요. 예. 그러면 1년 전에 수주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작년도의 수주가 한 433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가 265억 달러. 예. 네, 근데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80척 정도니까 한 2,300억 달러는 기본적으로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도께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로 예, 인식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수주가 한 번도 안 끊기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출의 증가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선 기자재는 지금부터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뭐 조강 ILI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서 한번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굳이 하나를 꼽자라고 하면 그래도 매출 단위가 큰 거. 엔진류들이 사실은 매출 단위가 굉장히 커요. 예, 예. 조광 ILI 같은 경우에는 밸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1위 기업이긴 해도. 예. 근데 뭐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만 수주가 9천억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엔진 판가를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들도 사실은 정가를 이미 다 시켜놔서 실적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금 실적이 조금 탄탄하게 가고 그다음에 매출 자체가 조금 큰 기업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쪽을 좀 보신다 이런 네, 말씀해 주신 거고 지금 조광 ILI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맞아요,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다 보니까 3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아직 오늘도 풀리지 않네요. 4,689원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네. 정말 들고 계신 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어느 정도는 손절합니다. 네. 왜냐하면 근데 한 번에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절반 정도는 손절할 것 같아요. 이미 3거래일 상한가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항상 마지막까지 들고 있다라고 해서 수익을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수익권일 때 어느 정도를 훼손을 해야지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흐름을 지켜보면서 차근차근 또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만약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조광 ILI를 들어가는 건 상당히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다른 기업들로 한번 네, 턴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매도 타이밍을 정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올라가면 매도 시점을 잡았어도 이게 쉽지 않으시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예, 고민될 때는 항상 순차적으로 매도하자. 순차적으로 매도하자. 저희가 최근 들어서 장이 어려울 때 전문가님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분할해서 매수해라. 네. 아,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수익은 조금 더 적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슈팅이 아예 상승 슈팅이 나와버리면 수익은 적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많이 꺾이거나 오르거나를 반복하다 보면은 사실은 네.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거든요. 욕은 안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할해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